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실적을 발표하고 각 기업들 시간의 거래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스타벅스입니다. EPS와 매출이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매출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분기에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33% 넘는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고 내다봤지만요. 실제로는 19%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와 함께 스타벅스는 시간의 거래에서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126 선을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입니다. 알파벳인데요. 완벽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EPS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는 $19였는데 이보다도 크게 상회한 $27로 집계가 됐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는 562억 달러였는데 이보다도 높은 618억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광고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구글의 광고 매출은 작년 동비 대비해서 70% 가깝게 늘었습니다. 최근 JP 모건은 이 알파벳을 최선호주로 꼽히면서 이 비중 확대를 제시를 했고요. 크레디트 스위스는 알파벳의 목표 주가를 $3,350 선으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3% 넘는 급등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MD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호조를 이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실제 EPS 같은 경우는 63센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36억만 달러의 예상치에서 크게 상회하면서 38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애널리스트들은 AMD의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려면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라고 이 투자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실제로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0.6%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입니다. UPS인데요. 역시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PS 같은 경우에는 7% 가까운 급락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수혜주로도 꼽힌 기업인데 팬데믹 사태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7% 가깝게 급락을 하면서요. $195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입니다. 역시나 이슈가 있었는데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생산 파트너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밝혔습니다. 실험실 작업상에 문제가 생겼지만은 현재는 해결이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모더나 2에서 4주의 단기적인 생산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밝히면서요. 2%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328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어제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JP 모건 측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2분기 매출과 현재 순이익은 모두 우수했지만 하방 압력은 심화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자동차의 가격을 올리면서 수요는 조금 둔화될 것이고 더불어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률의 하방 압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2% 가깝게 하락세를 나타냈고 $644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